우리 진우 형? 아이 아이고 조상경님 훈련병 아. 대답 안 하나 훈련병 조상경님 저희 조상경님 오셨네요 빠졌네 훈련병 아 조상경님 대답해야지 조상경님 저거 할 줄 몰라요 아직 뭘 배워야죠 아 내가 다 알려줬어야 되는데 조상경님 아, 유니버스 잘 있죠? 유니버스 잘 있죠? 그 아 라이브 계속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? 네, 아니, 형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어? 저의 춤을 살짝 무시하셨더라고요. 뭐를? 저의 춤을 약간 무시하셨더라고요. 아... 봄 내려온 날에. 아 무시했다기보다는 뭐 네. 멋있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. 아 굉장히 좀 자존심 상했고요. 아 그리고 웃는데 웃는 게 아니네. 아니에요, 저 진짜 괜찮아요. 되게 즐거운데 아이고. 지금. 머리 잘 잘랐어? 네, 잠깐 보여드릴까요? 내일... 괜찮겠어? 아니요, 내일 봐요. 그래. 저 뭐야? 그 혹시 염색 검은색으로 완전 했어? 네 맞아요. 완전 검은색으로 했어요. 어, 나는 살짝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혼났어. 나만 갈색이라. 아 그래요? 그게 또 해 비추면은 넌 뭐야? 막 이러더라고. 조심해야 돼. 조심해야겠다. 그리고 아, 또 뭐 알려줘야 되는데. 편지지 챙겼어? 편지지요? 편지지 안 어. 챙겼는데? 너 들어가면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돼. 아 그래요? 어, 코로나 때문에 격리 엄청 해가지고 2주 동안 누워있지도 못하거든? 네. 휴식 공기라는 게 있어. 네. 앉아있을 때도 허리 쫙 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픈 데가 있으면 말씀드려야 되고 알겠지? 네, 알겠습니다. 말씀드리고 좀 이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다 라든지 뭐 좀 이런 다 자세한 얘기를 못 해주네. 시간이 내일요? 내일 2시 2시까지 들어가야 돼요. 12시? 2시 2시. 아 2시? 네. 어휴, 내가 그 전에 핸드폰을 못 받으니까. 네. 이게 마지막 인사요. 아 고마워요. 그래도 전화도 해주고. 그래. 아니 시계는 샀어? 시계? 네 시계 있어요. 어 그 방수 되는 걸로 사. 방수 되는 걸로? 어. 알겠습니다. 그 뭘로 샀어? 시계요? 상태 얘기해도 되잖아. 네. 카시오? G샷? 네 G요 G. 아 G 샀어? 네. 그래 그거 그냥 샤워할 때도 끼고 해요? 차... 어 끼고 해도 돼. 아 그리고 또 아, 진짜 편지지 챙겨. 너 할 거 없어서 편지 쓰게 된다. 아 그래요? 어. 알겠습니다. 책 물... 책을 들고 와야 되나? 책을? 책 거기 엄청 많아. 아 그래요? 어 근데 너가 원하는 거 한두 개 정도 들고 가도 될 거야. 아 그리고 막 물티슈 이런 거 가져가 봐야 소용없다. 아 그래요? 어 그거 안 돼. 선크림은 챙겨. 아 왜냐면 낮에 계속 서 있거든. 네. 선크림은 꼭 챙기고 꽤 많이 필요해. 한 두 통 챙겨가고 또 뭐가 있을까? 아, 생각이 안 나. 나 너무 오래됐나 봐. 형이요? 아니야. 아니야. 나 오래 안 됐지. 좋겠다 형은. 아, 형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투터치 해야지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너 지금 되게 깨작깨작 먹는 거 같은데 네 너 그거 내일 생각나. 진짜요. 아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많이 먹어야 돼요? 그럼.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소화불량 얼만큼 먹어놔야 돼? 일단 네. 들어가기 전에 너 좋아하는 탄산이 뭐야? 좋아하는 탄산 사이다요. 어? 사이다? 네. 딱 들어가기 전에 있지 차에다가 사이다 한 두 캔 사놔. 네. 그 들어가기 직전에 한 캔을 원샷하고 들어가. 아 그래요? 그거를 못하잖아? 네. 그럼 너무 아쉬워. 우리 그때 밥 먹었잖아. 나 들어가기 직전에. 네 우리 같이 먹었죠. 그때 우리 콜라인가? 무슨 네. 환타 이런 거 먹었는데 내가 입맛이 없어갖고 다 남겼거든? 네. 음식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음료수는 생각나. 아 그래요? 응. 오케이 사이다 접수. 아 너무
아, 형한테 전화, 저 원래 별로 속옷 생각 안 하고 챙겼어? 속옷? 있었는데, 예? 속옷 챙겼어? 속옷도 챙겨야 돼요? 아니, 괜찮아. 챙겼으면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거지. 아. 별로 저 아, 실감이 안 마스크 났는데. 챙겨가, 마스크. 아, 마스크 챙겨야 돼요? 일회용 마스크 많이 가져가. 아. 이게 보급이 늦어질 때도 있단 말이야. 예. 그럼 찝찝한 거 계속 쓰고 있어야 돼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, 많이 가져가도 좋은 거예요? 그리고 좀 여유 PX 가서 있게? 총 사는 건 알지? 에? PX 가서 총 사야 돼. PX에서 총을 사라고요? 그럼 나라 사랑 카드 들고 가야 돼. 나라 사랑 카드를 들고 가라고? K1 말고 K2 달라 그래. 아, 등산용 잠바요? 에이, 형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저씨 다 되셨네요, 형님. 더 놀리고 싶은데, 아, 너 진짜 이게 방송 아니었으면 진짜 더 놀렸는데. 아무튼, 아, 그리고 야, 이건 진짜 가져야 돼. 수첩에 부모님이랑 우리 애들 전화번호를 다 적어가. 그래야 그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5분이나 7분씩 하게 해주거든. 충성. 5분이나 7분씩 하게 해주거든. 그때 전화번호부를 들고 있어야 돼. 알겠습니다. 가끔 뭐 잘하면 15분씩 막 시켜주기도 한단 말이야. 열심히 하겠다.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. 그 15분이? 아우, 말도 마, 진짜 눈물 나, 눈물 나. 막안 받을까 봐막 노심초사하고 막. 그러니까 막 전화 오면은 막야 진호 형 전화 왔어요. 우리도 막 난리 나요. 그래. 이제 아 듣다 진짜. 보면 조금 알겠구나. 네. 그래요. 걱정하지 그래. 마요. 잘 다녀와. 네. 알겠지? 네. 걱정돼서. 아이고, 아이고. 미안해, 씨. 먼저 간 형의 어떤 마음이네. 아우. 괜찮아요. 나는 그거를 했어. 이렇게 날짜 적어놓고 이렇게 무인도처럼 긋는 걸 했거든? 네. 그거 하지 마라. 그거 세면 날짜가 안 가. 날짜가 안 가요? 그냥 오늘 하루도 지나가겠거니 하고 놔둬. 아, 그냥 포기해야 되는구나. 아, 그럼, 그럼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그 몇십 일은 지나가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, 자세한 얘기는 내일 내가 군 전화를 그거 하는 거 있거든.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걸로 전화를 하든 할게. 네, 좀 알겠습니다. 시간에. 네. 그래, 유니버스 미안해요. 내가 너무 군대 얘기만 해서. 조상병님, 죄송해요. 조상병님이래요. 저는 네, 굉장히 잘 있고요. 군악병으로서 굉장히 잘 활동하고 있고, 후이도 금방 잘 다녀올 거니까. 네,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. 되게 잘할 거예요. 제가 알아요. 알겠습니다요. 네, 그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. 알겠어요. 사랑한다, 임마. 형 사랑해요, 아이고, 형. 갔다 와. 갔다 올게요, 형. 감사합니다, 형. 그래. 네요, 사랑합니다, 형. 유니버스 안녕. 유니버스도 사랑해요. 넹. 넹.어휴, 또 우리 진호 형이 또 동생 챙겨준다고 또 네, 전화를 해줬네요.